당일부터 기차 내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기 팀장입니다. 아이고, 이번 시간 분갈이하는데 요 다육은 아우렌시스의 교배종이었어요. 근데 얘가 단지네 다육에서 온 녀석인데 화분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좀 작은 화분으로 바꿔주고 싶거든요. 이제 저희 엄마가 활짝 잘해갖고 잘 살고 있는 애를 왜 바꾸냐, 처음부터 사실 이 집에 들어갔으면 안 됐을 사이즈 갖고 활짝 했는데, 제가 알거든요. 요거 엄마가 분갈이 하면서 분리시켜갖고 합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따로 떼는 한이 있어도 약간 좀 이제 작은 집, 딱 맞는 집에 옮겨주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하냐면,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 1년 동안 집 사이즈를 따라잡지 못한 애들은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집에 그냥 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는 분갈이를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이 너무 커서 이제 맞는 집으로 가는 거고, 요 사이에 요 정도 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클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면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예쁘죠? 지금 예쁜데 저희가 공간이 막 많으면 얘네들을 위해서 당연히 더 큰 집을 주는데, 그리고 저기 애기들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른 집에 줄게요. 지금 보니까 얘가 목대에서 새끼를 지금 막 내고 있거든요. 저 집에서 그냥 애기가 막 나오는 걸 알았으면 저 집에서 키웠을 수도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요 녀석은 얘네들만, 이 집에 얘네들만 키우고 저 애기들은 제가 미니분에다가 옮겨가지고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애기가 지금 목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최대한 뿌리는 지금 안 건드리고 그대로 가요. 화분 사이즈가 그렇게 지금 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애기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요 녀석대로 영양제를 조금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애기들이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화분이 많이 작아져서 그리고 또 뿌리를, 와 지금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아니 앞뒤는 조금 봐주고 가야지. 쌍두인데 이제 쌍두가 아니게 될 거예요. 애기들이 막 보글보글, 엄마 큰 얼굴에서 애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의 뿌리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요. 그냥 저기다 심어줄 것 같이. 지금 심은 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식재한 게 아니어서. 근데 사실 처음부터 저는 조금 왜 저렇게 큰 화분 애가다가 심어주지?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요즘에는 엄마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공간이 뭐 무한정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다육이가 계속 오면서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봐서 조금 화분이 크다 싶은 다육들은 계속해서 지금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녀석은 문제가 있어서 화분이 큰 게 아니에요. 화분이 사실 큰 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애들이 성장을 그 사이에 못해갖고 화분이 큰 경우들이 많았는데, 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요 녀석 두 개. 진짜 아우렌시스 모습이 되게 많죠. 아우렌시스 모습이 되게 많고, 이걸 엄마가 분리시킨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갖고, 보면서, 더 이상 한 몸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저 녀석들, 이제 저, 바로 이제 분갈이 같이 해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조금 공간이 아쉬운데 어떻게 할까? 이거 하나를 그냥 여기다 심을까? 왜 떨어진 애기 하나가 여기다가 화산석을 넣어갖고 화산석을 키우느니 그냥 이 애기를 키우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화산석으로도 화산석에다 대고 물 주고 약 주고 하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 뒤에다가
뒤에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돌랭이 그냥 놓고 요 정도만 그냥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얘는 어디를 가나 합식에 이제 옮겨주면서 돌 사이즈 살짝 큰 거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갖춰주게 하고 이쪽도 여기다가 돌 하나 넣어서 하고 마감토는 마사 마감 해볼까요? 저 화분에 사이즈를 조금 줄였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큰 화분보다는 뭐 같은 자리에 있어도 작은 화분이 통풍에도 사실 더 낫거든요. 여러분들 화분과 화분 사이에 드나드는 바람길이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화분의 온도도 좀 낮춰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분 겉에 잔류하는 어떤 그런 물들, 공기들을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갖고 토분에 우리가 이 곰팡이가 끼거나 뭐 이끼가 끼거나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물론 화분 자체에서 나오는 그 수분을 얘가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 공기가 순환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게 사실 더 큰 이유일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아우렌시스 교배종을 여기에다 분갈이를 했고 이제 이 화분은 먼저는 이제 단지네다 여기 화분이었었는데 이 화분은 제가 요번에 민주이사지 카페 원장님 댁에서 소개를 했었던 이 작은 화분, 이 화분에다가 저 녀석은 목대가 있어서 근데 가능하려나? 뿌리도 굉장히 좋아졌네. 와, 이게 자, 그 아우렌시스 누가 교배종 아니랄까봐 입장이 되게 고집스럽게 안 떨어져요. 아우렌시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요게 이제 알겠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 큰 화분에서 얘가 입장 반만 마르는 일 없이 이렇게 예쁘게 컸잖아요. 화분이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화분이 커가지고 그 큰 화분에서 물을 자기가 고픈 일 없이 이렇게 이제 물을 먹고 커서 이렇게 그 잎 마름이 없이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여기는 살짝 수영이 안 맞네. 여기다 심어줘야 되겠다. 예쁘다. 화분 교체. 이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에. 아유, 왜 이렇게 커? 깔망. 깔망이 너무 크다. 이 화분이 여기가 핑크가 예쁠까? 이것도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안 예쁜 게 없네.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이거 너무 돋보이고 너무 예쁜데요? 이 화분은 제가 연화로 홍보가 꽃그릇에 화분 소개한 그 미니분이에요. 그리고 이 미니분 여기에다가 빠르게 제가 지금 얘가 뿌리가 드러나가지고 얘가 지금 스트레스 받을까봐 빨리 분갈이를 해주고 싶어요. 원래 좀 여기도 수분기가 있었던 자기 화분 색도 같이 넣어주고 일단은 분갈이를 어쩔 수 없이 못했을 때는 우리가 영양제 처방을 하는데 이제 분갈이를 하면 이제 좋은 점이 뭐 다육들에게 새로운 이제 어떤 그 신선한 흙을 뭐 주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얘가 이 화분에서 어떻게 자랐나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이제 그 애는 이제 확인이 끝났잖아요. 이 애를 확인하면서 얘랑 비슷한 애들 혹은 뭐 컨디션이 비슷했던 애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 안에 흙 구성이 이 당시에 어땠는지 얘는 언제 심었는지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게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갈이를 스스로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심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제 예전에 그 다육들을 털어서 그 흙의 구성이라든가 뿌리 내림의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순간 이제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해야지 구매했다고 이거 구매한 데서 계속 분갈이를 해가지고 오면은 이게 친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얘네들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어려워져요, 사실은.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 단지대장에서 온 아우렌시스 교배종을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계속 그렇게 부를 수 없어서 요 아이의 이름은 아우렌입니다. 요 다육이가 시중에 다른 이름으로 아마 유통이 되고 있을 거예요. 단지대 다육 사장님께서 입고를 하셨을 때에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우렌시스 교배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가 이제는 이름이 지어져서 이제 유통이 막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다육이를 지금 키우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요 아이의 이름을 어디선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지었어요. 아우렌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우렌 안녕. 자, 아우렌이 드포트가 되었고요. 아우렌 엄마 밑에서 지금 애기들이 엄청 자라고 있어서 그래서 군생군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쁘게 키워서 종종 보여드릴게요. 이미 예뻐졌지만요. 엄청난 환엽이 됐죠?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